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여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드론 전단지 살포 이후로 쓰레기 어물 풍선을 뚝 지금 끊었습니다. 이 김여정이도 또 김정은도 정말 화들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룻강아지 본무서운 줄 모른다고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의 쓰레기를 투척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자, 우리 탈북자들이 또 북한 인권 단체들이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는 것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인민들이 정보의 노예화 그리고 그 어떤 그 사상과 이념의 우상숭배로 인한 정신적인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쓰레기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감기약을 포함해서 달러까지 육포를 포함해서 먹는 것까지 다 봐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사랑을 주라는 것이지 쓰레기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잘못된 게 없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가 여기에 대응한다면 북한의 현실을 남쪽에 보내면 됩니다. 전단지로. 그런데 쓰레기 오물을 퍼다가 이제 대한민국에 투척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어떤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까? 발화물질들을 갖다 달아가지고 이 풍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곳곳에 방화를 할 수 있고 폭발을 할 수 있다는 협박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지금 김여정이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까불어 대다가 이번에 평양 상공에 3일 연속 대한민국 드론, 민간이든 국가든 제가 누가 보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드론이 올라가가지고 평양시를 완전히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김여정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뭐 김여정뿐만이 아니라 김정은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킬러 드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임진각에서 드론 쇼를 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대한민국은 수백 대의 드론이 하늘로 올라서 이게 AI로 움직이면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 쇼가 엄청나게 이제 펼쳐지는데 자, 이 드론에 의해서 표적화된 무기들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한 개인을 딱 겨냥해가지고 내리꽂히게 되면 그날로 김정은, 김여정이는 지옥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물풍선을 보낸 때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나 뒤늦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국군 차원에서 강력하게 뿌려도 되는 겁니다. 자, 왜 지금 드론을 갈 수밖에 없냐? 이제 가을 10월, 11월부터는요 북풍이 이제 불기 때문에 북풍에 의해서 바람이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을 띄우면 풍선이 북쪽에 못 올라갑니다. 오히려 북풍에 의해서 북한은 풍선을 대한민국에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계절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우리가 뭔가 뿌리려면 드론밖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이든 정부든 이건 드론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에 우리 국군이 보냈던 또 민간이 보냈던 어쨌든 이 드론에 의해서 북한 지역을 우리가 쭉 돌아봤고 또 대규모 전단지가 평양에 살포가 됐기 때문에 이 김여정 남매가 정말 이 공포라는 것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남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대한민국의 참변을 일으키겠다? 참변은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티끌만큼만 도발하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강력한 화력이 뭐 F-35 전투기는 물론이고 뭐 현무 그리고 뭐 우리 K-9 모든 화력이 북한에 들어가면서 옆에 전개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들이 들어붙게 되면 북한은 20분 안에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김정은, 김여정 남매는 그냥 순식간에 순삭되고 맙니다. 자, 이거를 김여정이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여정 남매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해 행위밖에 할 수가 없다. 이미 문재인 때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해가지고 자해 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아까운 건물을 무책임하게 폭발시킵니까? 여기에 들어간 돈이 수백억인데 이거를 대한민국 재산을 갖다가 폭발시키면서 대한민국 여시자 먹어라 이렇게 지금 자해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 김여정 남매가 뭘 했냐? 남북 간 철도 연결을 하기 위한 이 구간에 작업을 했는데 이 구간을 또 폭발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뭡니까? 자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폭발합니까? 애써 만들어 놓고 또 언젠가는 이어져가지고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폭발하면서 뭐 대단한 거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난리를 펴고 있고 또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인민군 국경지역 포병 부대에다가 뭐 언제든지 포를 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그 다 썩어빠진 포, 완전히 고물화된 포 뭐 쏘면 날아오겠지만 이거는 쏘는 순간 대한민국의 전투기들에 의해서 휴전선에 배치된 모든 장사정포는 순식간에 다 제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김여정의 자폭 행위와 얼마나 두려운지 전단지를 뚝 끊어가지고
끽소리 못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이 현실을 여러분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북한의 김여정과 그 일당들이 저희 방송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김여정이 겁을 먹고 어물풍선 투척을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면 또 김여정이 또 핵가닥에서 어물풍선을 날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물풍선을 날려봤자 이제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이번 드론 흉량 침투 때문에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오히려 김정은으로부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자, 이런 질책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자,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